아,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. 예, 예. 통화 가능하세요, 지금? 예, 예. 아, 예, 그, 호두 엄마입니다. 예? 제가 저번 달까지 이거 10번 이용한 거 170만원 지금 아프면 안 돼가지고요. 어디요? 호두 엄마요, 호두 엄마. 엄마 방이요. 입금이 안 되셔가지고,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. 예. 입금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전화나 문자라도 한 통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입금이 안 되셔가지고. 야, 10분 니, 이상 지금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. 야, 니는 진짜 언제 안방, 입금 가능하신가요? 니는 네. 안방에 진짜 실장 같다, 이 소리터니. 언제 입금 되세요, 사장님? 니는 진짜 안방에 실장 같아, 전화 받는 게. 아, 모른 척 하신다고요? 예, 그럼 나중에 가서, 아, 방금 전에 나중에 가서 모르겠대요. 모른 척 하신다고요? 정말 진짜 실장 같네. 어? 안마방이 진짜 실장 같네. 아, 무슨 외상이야? 응? 무슨 외상이냐? 어느 안방에서 외상을 주냐? 선불이지. 아유, 형 그런데 안 간다. 아이, 베르플라잉님, 저 모르십니까, 이님? 예? 아유, 그런 걸 만약에 제가 간다고 해도, 이님, 깔끔하죠, 이님? 그 입구에서 뭐, 형님 다 정리죠, 이님? 무슨 해님, 그, 아유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새끼들. 여포 진짜 악덕이다. 수영, 연산동, 앙앙앙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냐면서 쿠폰 두 장씩 찍어달라고 찡찡댄다. 아유, 저 형님,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그만하세요, 또. 억울로 끌지 마십시오. 뭐, 안마왕이냐, 임마, 새끼들아. 추천자 좀 불러. 아, 한 번 더 전화 왔으면 좋겠다. 뭐, 안마왕이야. 되세요 지금? 뭐? 뭐라고? 아니, 입금 되시냐고요 지금.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그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릴게요. 아니 내가 아마 뭐 째실 거예요. 째실 거면 얘기하시고요. 신고할 거니까. 아니 내가 안마방에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외상값이 무슨 백 몇십만 원이야. 아니,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돈을 하는데, 아니, 이거 안 주실 거예요, 그러면? 너 뭐 하는 놈이냐? 아, 사장님, 몇 번이야? 30분 정도 본 것 같은데, 뭐 하는 놈이냐, 사장님. 너 뭐 하는 놈이냐, 그랬다. 너 뭐 하는 놈이냐? 아, 방송 꼬고 얘기하지, 사장님. 방송 꼬고 얘기해요, 그냥. 예. 또, 깊이 들어갈 순 없으니까. 아니, 너 뭐 하는 놈이냐고. 안마방 실장이죠, 사장님. 아니, 뭐, 모른 척 하실 거예요, 진짜? 아니 내가 무슨 안마 무슨 코스를 받았길래 무슨 100만 원이나 돼요? 아니 뭐 내역서 뽑아 드릴까요 지금? 형 예전에 그 한 번 140인가 그 입금된 거고 저기 내역서 한번 뽑아 드릴까요? 니 뭐 하는 놈이냐 물었잖아. 안마방 실장이요, 당님. 뭐 아로마도 되고. 아, 이 새끼가 이게 미친 놈이네 이거. 뭔 헛소리야. 안마방 간 적이 없는데 니 뭐 하는 놈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.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러니까 방송 보고 얘기해. 방송 보고. 아니 너 뭐 하는 놈이냐고. 야! 여권이 안마방 오신 적 없으시고요. 방송 보고 얘기해. 방송. 너 뭐 하는 놈이야.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드립니까? 너 뭐 하는 놈이니? 너 뭐 하는 놈이냐고. 실장이라고요. 실장. 실장. 그렇게 방송하고 나냥 새벽 3시 중에 이렇게 다니. 그때 몇 개야 다니. 안마방 그 뭐 그런데 안 가요.
근데 목소리 자체가 뭐 전형적인 그냥 뭐 진짜로 저 뭐야 어? 실장 건데 그지? 마 오령이 그런 분 아니다. 얼굴 굴지 마라.